16강 D조의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위너스 매치 승자조 경기가 이어질 텐데요. 김준호 선수와 전태영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양 팀 모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 그런 팀들이네요. 그렇죠. 8강에 각각 두 명씩 올려놨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는 3명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 맵 순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영 선수는 데드윙과 만발의 정원을 제거했고요. 김준호 선수는 님버스와 카탈레나를 제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랩 순서도 김준호 선수가 두 번째 경기로 폭스트롯 랩을 선택한 것 말고는 뭐 특별한 구석은 없는데 세 번째 경기 회전 목마가 테란에게 약간 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준호 선수는 최대한 뭐 2대0으로 이긴다든지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볼 것 같은데 최대한 전략적인 플레이에 양 선수 모두 좀 방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태영 선수가 상대 프로토스를 상대로 시작부터 심리전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왔거든요. 네. 앞서 김명식 선수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에 대처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김명식 선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것 같진 않고요. 네. 워낙 한솥밥을 먹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태영 선수는 좀 무난한 상태에서 김준호 선수를 상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너스 매치 이 승자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김준호와 전태양 첫 번째 전장은 바로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이 두 선수는 아직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 선수 모두 좀 1등은 기대도 하지 않고 왔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참고로 D조의 1위 선수는 정우용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김준호 선수가 물론 1위로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팀원과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올라가는 게 낫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16강 승자전 김준호 선수 대 전태양 선수의 경기 세종과학기지에서 1세트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5시에 전태양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최근에 드림엑 스톡홀롬 4강에서 아쉽게 김민 선수에게 패배한 이후에 그래도 최대한 좀 퀸스파급 준우승하고 경기력이 약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김준호 선수도 확실히 CJ의 에이스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자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태양 선수는 이번 한국 대표 선발전에 이용호 선수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이 좀 더 활약을 해줘야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태영 선수가 워낙 견제를 잘하는 선수인데 김준호 선수도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대기실에서 말하길 김준호 선수는 테란전은 문제가 없다. 네, 오늘 테란 전태양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테란전은 불안하지 않다고 언급을 했어요. 전태양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테란전은 안 질 것 같은데 저그전이 약간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을 했단 네. 말이죠. 자, 그리고 김준호는 이 치지러시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나타냈어요. 네, 전태양 선수가 다행스러운 건 김준호 선수 입장에선 치즈과는 아닙니다. 최대한 네. 견제로 상대방을 흔들고 그 이후에 몸집을 불려나가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버려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일단 뭐 병영과 정제소를 올려주고 있고요. 인공제어서 올라가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태양 선수가 뭐 맵을 가리지 않고 2인용 맵에서 자주 보여줬던 플레이 중에 하나가 상대방 본진의 병영을 지어가지고 거기서도 벙크러쉬를 해버리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종종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관문을 좀 전진해 지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본진에 들어오는 건설 로봇 병영을 짓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약간 좀 관문을 전진 배치한 것 같네요. 네. 자, 궤도 사령부 이미 완성이 됐고요. 지게 로봇이 떨어집니다. 공학연구소 러쉬를 해주고 있는 전태양. 네, 나쁘지 않죠. 상대방이 원가스 빌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학연구소로 러쉬를 해버리면 약간 좀 꼬이거든요, 빌드가.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선핵과 추적자를 찍어주고 있는 김준호. 전태양 선수는 공학연구소 여기에 찍어놓은 거군요. 네. 혹시 또 일찌감치 올라간 줄 알고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네. 자, 반응로를 올려주겠습니다. 네, 이후에 이 세종과학기지에서 의료선 견제가 또 괜찮게 들어가잖아요. 네. 소중만에 그런 것들을 노린 군수공장 빌드라든지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건 최지성 선수가 보여줬던 허염차 6기 끌고 가서 그렇죠. 네, 의료선과 함께 실어 나르는 듯한 형태인데 이게 수비에 정말 특화가 되어 있다는 정윤종을 네. 잡아냈었던 빌드였거든요. 그렇죠. 김준호 선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전태양은 건설 로봇 6시 지나서 7시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5선에 정찰을 하고 있는 김준호. 자, 이거 건설 로봇 살려야 되는데요. 살렸습니다. 에너지 5 남았어요. 네, 요건 약간 타겟팅이 미스가 나면서 해병이 내려오는 타이밍과 오! 하지만 추적자가 마무리. 마지막 추적자가 네. 제압을 하고 떠납니다. 아, 차라리 모선에게 잡힌 것보다 기분이 더 나쁘겠는데요. 굉장히 유유하게 네. 유유히 떠나고 있는 김준호 선수 추적자가 되겠고 전태양의 건설봇 다시 내려와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관문 올라갑니다. 네. 우주관문 판단도 괜찮죠. 나쁘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하염차를 찍고 있어요. 이거 최지성 선수가 네. 이 맵에서 썼던 그 빌드를 거의 고스란히 쓸 확률도 높아 보이거든요. 자, 지금 사령부는 거의 완성을 시켜놓은 전태양. 네. 추가적으로 우주 공항도 완성이 되어갑니다. 예언자로 상대방의 건설 로봇을 잡아줌과 동시에 나는 안전하게 광자포를 건설하겠다. 왜냐면 상대는 전태양이니까 와도 뭔가 온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보고 그냥 경계도 되거든요. 하지만 견제의 달인이라면 전태양이 준비하는 상대에게도 어느 정도 타격을 좀 입힐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해병이 현재 5기. 화염차가 5기, 해병 6기, 7기까지 됐습니다. 요걸 막는 가장 좋은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제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예언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뭐 의료선을 격추시키기 위한 뭐 불사조라든지 혹은 예언자를 하나 더 찍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대비하는 예,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오면 좀 좋아요. 해병 7기가 의료선에 탔습니다. 그리고 화염차 4기는 크게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멀찌감치 돌아나가고 있는 전태양의 화염차 4기입니다. 광자포가 오히려 앞마당이 아니라 본진 쪽에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어느 쪽으로 실어나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본진 광물 뒤쪽에 광자포를 건설한 김준호. 네. 자, 전태양도 예언자 수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언자 본진 쪽. 아, 근데 예언자 수비하기가 아직 체제가 완벽하지 자, 않습니다. 해병 두 개밖에 없어요. 해병 두 개밖에 없는데 오! 가나요? 이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아, 저 예언자가 지금 엄청난 노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전태양의 견제 앞마당 쪽에 탐사정. 자, 탐사정 한 번 더 쫙 긁어내면서 많이 잡혔어요. 자, 이 정도면 타격 굉장히 많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언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견제 광자포도 깨졌고 해병 살아가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었습니다. 네. 탐사정 13기를 잡아주는 전태양입니다. 와, 이건 전태양 선수가 많이 득점했죠. 반면에 지금 예언자가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언자 지금 펄스 광전 에너지가 100입니다. 100. 예, 키지도 않았고 자기가 불사조라고 착각했을 리도 없고. 그럴 수가 있나요? 예언자가 네. 앞마당 쪽으로 가고 있는 김준호. 와, 진짜 전태양 선수 때리면서 사실 또 진짜 많이 피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건 김준호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자, 피해 앞마당. 바이킹 한 기가 나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태양. 자, 이 예언자마저 잡혀버리면은 도망. 예언자 도망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잡을 수 있나요? 잡혔습니다. 전태양이 상대 예언자를 잡아냈습니다. 네, 뭐 마음 같아서 의료선을 한 기도 찍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대방의 예언자의 움직임을 보자마자 바이킹을 찍은 전태양의 판단이 좋았네요. 네. 형형 세동 올라가고 있고요. 지상장갑 1단계 업그레이드 거의 끝났습니다. 김준호 바이킹 한기 1.4를 해주면서 바이킹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김준호 선수가 잘한 건 뭐냐면 보통 제 이멀트를 12시에 가져갑니다. 근데 9시에 가져간 건 상대방이 저쪽 잔해를 낀 상태에서 전차 플레이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9시를 가져가는 겁니다. 전차 2기를 뽑아준 전태양 선수.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갑니다. 처음에 화염차에 좀 데미지를 입은 것 치고는 그래도 김준호 선수가 아주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태양 선수가 여기서 그냥 엎어진 상태에서 멀티 따라가는 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배에 네, 힘 한번 딱 주고 상대방을 좀 때릴 준비해야 됩니다. 병영 5개까지 올라갑니다. 전멸 업그레이드가 이제 곧 끝나죠. 추적자 1기 상대 트리플 지역으로 내려가서 정찰을 확인하고요. 네. 자, 전차 확인하면 자, 전차를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차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추적자의 움직임에 인해서 못하겠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김준호 선수가 잘한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차를 상대하기에 정말 좋은 유닛은 그다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관문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전태양. 김준호는 두 번째 멀티가 이제 완성이 됐고 자원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히려 좀 탐수전 견제를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한 공격보다는 일단 엎어져서 상대방의 뭐 암흑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주네요. 네. 적자 지금 6기인데요. 6기로 상대 병력의 움직임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은 정말 좋습니다. 김준호 선수. 자, 김준호 불멸자, 불곰만 1.3에서 2기를 잘라줬습니다. 네, 시간을 버는 거예요. 원래 전태양 선수가 진출을 하려면 정말 더 이른 타이밍에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김준호의 전출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움찔했습니다. 지금 추적자로 상대 건설봇까지 잡아줬고요. 병력은 양쪽에서 덮쳐서 추적자를 잡아냅니다. 네, 하지만 전태양 선수의 한방 병력 상당히 셉니다. 추적자 6기. 네, 마이크로 컨트롤에서 약간 양 선수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신이 이제 한 기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도 전태양이 정말 센 타이밍이거든요. 불멸자가 두 기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밑에서 받쳐주는 유닛이 세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광자가 충전을 낀 상태에서 거신까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의료선 3기, 전차 2기, 불곰과 해병 병력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해병 한 개 던져봤죠? 와, 이번 타이밍도 잘 넘겼네요. 네. 이 전멸 추적자로 이득을 소소히 보고 있는 김준호 선수인데요. 네. 업그레이드가... 자, 지뢰 견제 전태양. 자, 살려가야죠. 자, 살려갑니다. 아, 이런 건 좋네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프로토스의 예언자고 살아가면 다시 한번 올 수 있듯이 네. 전태양도 의료선의 지뢰 2기 살려내서 추가적으로 견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전태양 선수가 와 좋았던 분위기를 좀 김준호 선수 쪽으로 내어주나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지뢰 드랍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좋고요. 네. 자, 내려올 수 있는 공간에 지뢰 한 기를 놨고요. 본진 쪽에 지뢰 드랍. 하지만 광자포가 있어요. 위치. 광자포. 광자가 충전으로 의료선을 내쫓습니다. 전차 하나 끊겼나요? 네, 전차 하나 끊겼죠. 아, 잡혔네요. 태운 건가요? 자, 이쪽 앞마당 견제, 앞마당 견제! 거신도 있는데요. 지뢰 관측선 있나요, 관측선? 관측선 있긴 하거든요. 관측선 한 개 있고요. 지뢰까지! 연결체! 연결체! 연결체 테러 전태양! 좋은데요? 연결체!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와, 발 진짜 빨랐어요, 전태양 선수. 자, 걸어서 도망가네요. 걸어서 도망갑니다. 네, 상대방의 추적자가 내 전차 쪽에 있으니까 태워서 가면 못 쫓아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깨고 빠지는 바닥 상대가 왔어요. 아, 전차가 뒤쪽에 있었군요. 네. 해병과 불곰. 본인의 할 역할을 톡톡히 해내. 오, 네, 과감한 의료선 에너지가 빨강색인데요. 잡혔습니다. 자, 이때 전차가 한 대 때려주니까 발끈 러쉬를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렇죠. 관측선까지 끊어준 전태양. 네, 단순히 전차가 뭐 견제 위치를 견제라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좋은 자리에 매복해 있으니까 토스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산상 불사조 두 개 잡혔습니다. 지뢰 숫자가 많진 않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또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또 시야에 추적자가 들어오니까 한 번 더 태웠죠. 네. 자, 트리플 지역 견제 당하고 있는 전태양. 해병 불검이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캔으로 한번 상대방의 유닛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에 폭탄 들어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자, 골드 컨트롤로 건설 로봇을 찍어주고 있는 김준호. 네. 아, 건설 로봇 타격 좀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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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기가 잡혔습니다. 자, 이 방향 견제죠, 이 방향. 네, 양방향입니다. 병력 몰고 그렇죠. 앞마당 쪽도 갈 수가 있죠. 자, 앞마당 가야죠. 앞마당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 앞마당으로도 병력들을 잘라서 수비를 해주게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비 좋아요, 김준호.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김준호의 수비가 좋은데요, 이번에. 자, 지뢰 매설을 하고요. 관측선 옆쪽, 관측선. 찾았어요. 자, 일단은 이쪽도 어느 정도 견제가 통하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의 견제가 모두 다 잘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 와중에 중요한 건 전태양 선수의 트리플 지역이 경기 시작한 17분이 됐는데 원활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변수예요. 다시 수비를 해주고 있는 김준호. 그 말은 더 흔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면 상대방도 가난하게 만들어줘야죠. 이제 전진 수정탑을 떼주고 있는 전태양입니다. 그냥 탐사정은 두나요? 네. 사이오닉 폭풍 10초 남았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김준호 선수가 상당히 잘 되어있고요. 전태양 선수는 뒤늦게 공이업을 찍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곧 있으면 9단계 가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면 싸움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교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견제 위주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전차 두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트리플 지역에는 거신 두기와 이제 폭풍 업그레이드가 된 고위기사들이거든요. 네. 납점멸. 어, 전차의 위치 또 다르죠. 야, 요게 바로 전차 세트. 네. 앞마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멀티를 포격했을 때 이거죠. 전태양의 전차 가스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건 주 병력간의 교전입니다. 네. 폭풍 있어요. 자, 하지만 추적자. 어, 번지쪽 드랍, 번지쪽. 자, 이거 좋은데요. 번지 드랍. 고위기사까지. 자, 고위기사. 광전사 두기 1.4를 해줬고요. 고위기사가 없으면 기사단 기록 보관소 재련소 연결체 또 탔어요. 센터 쪽에서 의리선 또 탔습니다. 앞마당. 앞마당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김준호는 공격을 선택합니다. 김준호. 아직까지는 잘 맞고 있거든요. 앞마당 쪽 현재. 자, 김준호의 선택은. 네, 김준호는 가야 돼요. 이미 돌아오기 늦었고요. 나오는 병력으로 막던지 연결체 내주던지 판단해야 되고. 자, 전태양도 병력 만났습니다. 뒤쪽으로 빼주고 있는데요. 지뢰! 자, 광전사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관찔선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또 지뢰 쿨 돌아오면 한 번 더. 전태양도 이것만 막아낸다면 경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병력은 지뢰로 막아야 돼요. 지뢰로. 자, 지금 EMP 나왔나요? EMP 전태양? 앞마당 쪽 EMP. 네, EMP 들어갔죠. 거신에 들어갔고 바이킹이 거신 1.4 머리 드랍. 자, 머리 드랍. 머리 드랍. 머리 드랍 들어갑니다. 자, 거신 점사가 되나요? 이거 막히게 되네요. 자, 거신 에너지 지뢰 지뢰 거기 지뢰까지. 자, 지뢰가 한 개 남아있는데 바이킹이 한 개 남아서 상대 1.4를 해주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잘 됐기 때문에. 아, 뒤에 지뢰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세 개가 있거든요. 발걸음. 네. 잘. 자, 전멸로 빼려가네요. 병력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전멸로 쿨을 빼주고 있는데 하지만 추적 잔기 잡혔습니다. 네, 이 병력을 오히려 압도적으로 싸먹었어야 전태양 선수가 미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모아뒀던 기술의 병력이. 어, 전멸로 빠져나왔습니다. 아, 남아있는 병력의 숫자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거신이 두기 트리플 지역은 풍전등화. 네, 지금 인구수는 84대 148입니다. 네, 전태양도 잘 흔들긴 했지만 모든 병력을 다 견제에 투자하다 보니까 나와있는 병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은 GG. 병력들 훨씬 더 많았던 김준호가 GG를 받아냈습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김준호입니다. 네, 어, 러시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다고 봅니다. 만약 그 타이밍에 연결체가 깨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수비를 하려고 집에 돌아갔으면 전태양은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다시 한 번 더 모이게 돼요. 그럼 그 정도로 시간을 주게 되는 건데 그 시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본 김준호 선수의 날카로운 타이밍이 주요했네요. 김준호 선수의 그 전진 수정탑에서 나왔던 광전사 5개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걸로 한 10개 이상은 잡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대방의 트리플 타이밍을 완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가는 김준호. 이제 두 번째 전장은 폭스트로 맵입니다. 이 맵은 김준호 선수가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도 전태양 선수의 견제가 잘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좋은 부분이긴 한데 김준호 선수가 추적자의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전태양 선수에게 채팅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네라고 쳐줬습니다. 네. 하지만 전태양 선수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우는 표시만 좀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이겼더라면 네, 전태양 선수가 더욱더 기분 좋게 화답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김준호가 가져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6강 승자전 김준호 선수 대 전태양 선수의 경기 폭스트롯 랩에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시의 테란 전태양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의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아, 트리플 쪽에 벙커 하나를 좀 미리 지어뒀더라면 네, 후속 싸움에서 싸움이 됐을 텐데 건설 로봇이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트리플이 빨랐던 빌드도 아니었고요. 연계체를 깼지만 네, 그 정도로 좀 효과가 있는 소득은 아니었어요. 한번 김준호 선수가 전차 뽑은 상대를 상대로 또 추가 멀티, 두 번째 멀티를 선택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9시에 가져가는 게 보통 나오기 힘든 플레이예요. 왜냐하면 잔해를 깨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냥 안전하게 12시를 가져가기 마련이지만 상대방이 전태양이라면 모른다. 네. 라는 생각하에 9시를 먼저 가져간 거죠. 자, 관문부터 건설하기 시작하는 김준호. 자, 전태양 선수는 아직 건설로봇만 뽑아주고 있죠. 네. 나쁘지 않은 판짝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를 해보니까 김준호 선수가 그다지 빠른 타이밍에 정찰은 오지 않더라 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빌드가 노병영 더블 사령부죠. 네.
혹시 모르니까 아 뒤쪽 가서 광물 한번 캐고 가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광물 딱 캐고 400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보면은 이미 광물 캐고 있을 때 400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나도 이제 프로게이머처럼 해보려고 했다가 네. 예, 광물 한번 그냥 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한 3, 4초 뭐 광물 5 한번 더 벌어보려다가 타이밍이 더 느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병영을 짓기 시작합니다. 전태양 인공지어서 역시 올려주고 있는 김준호. 근데 정말 김준호 선수는 초반에 뭐 정찰 같은 거 뭐 빨리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뭐 공학연구소 러쉬를 하려면 해라, 그냥 나는 내가 길 가련다 라고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도 하긴 하죠. 김민철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혹시 모를 상대방의 몰래 병영에 대한 정찰만 가볍게 해주고 연결체를 지으려고 나가는 것 같죠. 담사정이 상대 본인의 앞마당 쪽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안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원래 핵광추인가요? 자, 보선핵도 찍어줬어요. 네. 자, 그건 아니고 원가스이기 때문에 핵광추를 하기에는 약간 좀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강전사 먼저 달려주면 이거 상대방의 사신기 마저 때려버려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네. 네, 확실히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달려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빌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벙커까지 지어주고 있는 전태양 선수. 궤도 사령부 두 개가 이제 곧 완성됩니다. 네, 요건 전태양 선수가 상대방의 추적자와 동반된 그런 러시가 설마 오진 않겠지? 연결체가 네. 있는데 설마 오겠어? 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 일단 짓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해병 두 기가 나와서 수비를 해줍니다. 전태영 선수가 앞마당 사령부 짓기 전에 광물 오캤는데 넣어놓고 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정찰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죠. 몰래멀티를 하려는 속셈인가요, 전태영? 네.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이 타이밍에 5시에 올 이유는 멀티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가스도 아직 캐지 않고 있고요. 전태양 광물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광... 네. 전태양 선수가 몰래 멀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네, 보통 몰래 멀티라는 게 테라는 궤도 사령부 3개 만들어 놓고 5시에 다 투자를 내버리면 그만큼 본진과 앞마당은 늦게 말라요. 네. 아직 가스를 이제 지어주고 있네요. 거기에 해병의 움직임은 역시 몰래 멀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네, 그런 움직임이고요. 자, 광전사 한 기가 상대 본진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확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해병 한 개가 나와서 광전사를 두들겨주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많이 없는 광전사 쫓아다니면서 해병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아직까지 뭐 기술실이 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100%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네. 관건문 해병 한 기도 잃지 않고 수비를 해주었습니다. 탐사정 한 기가 다시 내려갑니다. 자, 포탑을 미리 짚는 건 역시 모를 예언자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뭘 하는지 유도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장기전만 무난하게 흘러나가게 되면 자원 상황에서 테란이 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 탐사정이 가고 있습니다. 자, 느낌을 알았나요? 얼마? 탐사정 수정탑을 지으러 가는 건가요? 자, 일단은 네. 탐사정이 3시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신 한기 찍기 시작하는 김준호. 거신 올인을 할 생각이라면 충분히 미리 탐사정이 나가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트리플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병력에 뺏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 거신 오리를 통해서 충분히 득점할 수 있죠. 관문 두 동 올려주고 있는 김준호. 자, 여기서 관문이 쉬지 않고 더 늘어나면 거신 오리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트리플은 이제 완성이 되고 자원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공학연구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지는 않고 있네요. 네. 자, 여차하면 빨리빨리 병영 5개까지 늘리고요. 아니에요, 거신 오리. 네. 근데 요게 아까 광전사 한 기가 들어갔는데 김준호 선수가 예측이란 게 뭐냐면은 몰래 멀티가 아니라 뭐 생각보다 이거 가스하고 기술이 너무 늦는데?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신 오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관문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네, 8관문 오린이에요. 수정탑 한 기 3시 쪽에 꽂아주고요. 해병을 나눠서 정찰을 해주고 있는 전태양. 네, 숫싸움에서 전태양이 이겨나가는 듯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거신 오리는 네 이런 빠른 트리플에게 좋은 빌드입니다. 그렇죠. 자, 해병으로 추적자 잡아주진 못했습니다. 자, 전태양이 대처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고 벙커로 쓰리쓰리하면서 바이킹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그런 구도를 연출을 해야 됩니다. 전태양 거신 나오는 거 확인했죠? 병력들 황급하게 빼주고 있는 전태양. 네, 벙커 앞마당 쪽에 벙커 늘려주고 있습니다. 후속은 바이킹을 찍어야 됩니다. 바이킹 두 기 찍었습니다. 네, 추가적인 병영이 늘어나는 데서 병력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건설로봇 다 튀어나와야죠. 건설로봇 나와서 벙커 한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파수기가 많아요. 그 말은 역장 치고 벙커를 깰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관측선을 줄여줬습니다. 자, 다가가서 수리했고, 자, 수리를 방해하는 역장인데요. 그래도 수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네, 환상부 일멸자로 맞아주면서 자, 뒤쪽에 벙커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추가적 수리 돼야죠. 추가적 수리 전태양. 자, 이때는 그냥 자동으로 리페어 켜놓고 바이킹 컨트롤만 해야 됩니다. 전태양. 자, 바이킹 두 개. 입구 쪽을 두들겨주고 있는 벙커 깨졌고요. 전태양이네요. 벙커 하나 깨졌습니다. 벙커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 전태양. 아, 삼고신입니다. 삼고신. 네. 벙커 하나로는 약간 좀 위태롭거든요. 바이킹이 아직 두 개입니다. 네, 지레쿨도 방전사가 나가서 맞아주면은 자, 수리하기가 어렵죠. 수리 안 돼. 자, 벙커. 벙커. 벙커 깨졌습니다. 삼고신. 바이킹은 네 개. 네. 병력들 싸워주고 있는데 거신 3기 2기 남았습니다. 자, 전태양 앞마당의 수비인데 김준호 선수의 병력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수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졌는데요. 5시에 볼레벌 티됐지만 그 자원력을 바탕으로 병력을 뽑기 전에 김준호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한 5분 넘어가고 10분 넘어가면 전태양이 좋았겠죠. 하지만 트리플이 가장 취약한 타이밍을 정말 잘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신 마지막 거신을 잡아줬지만 추적자가 본진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병력이 지배당하고 있는 전태양 GG! 김준호 선수가 내리 두 세트를 따내면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8강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디조의 선수가 김준호가 됐네요. 이로써 정우용 선수와 8강 대진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태양은 세종과학기지와 폭스론랩에서 패배를 했고 이제 최종전 김민철 선수와 김명식 선수의 승자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뭐 한적이 전태양 선수의 판단기가 나빴던 것은 아닌데 빌드의 상성상 김준호 선수가 더욱더 좋은 빌드를 준비해온 셈이 됐고요. 광전산기가 들어가서 상대방의 가스 타이밍과 그리고 병역의 기술실이 달리는 그 타이밍을 캐치한 게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또 거신 올인을 들어가면서 팔관문에서 쏟아지는 추적자들의 병력 규모로 상대에게 GG를 받아낸 김준호 선수인데 네. 굉장히 뭐 칼을 꺼내들 타이밍에 대해서 김준호 선수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기술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충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김준호 선수가 정말 잘 노리고 들어간 것 같고 광전사한기가 관측선도 못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쏠쏠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패자죠. 김민철 선수와 김명식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